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희귀한 금속, 희귀한 금속을 완성을 했죠. 그래서 수소, 염소를 만들고 조금 뭐, 오, 괜찮죠. 어차피 염소가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다 나오고 있고, 벌써 31K가 쌓였고요. 여기다가 기차 시스템, 이게 놓여 있고요. 그러면은 기차가 이쪽으로 와서 가지러 올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만들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과학팩 쭉 진행을 하면서 없는 것들 또 만들어 가면서, 여기까지는 자동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황산 이쪽으로 잠깐만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고급회로 희귀한 금속 금, 여기서 희귀한 금속 마이너스 30K 불 떴죠? 그 다음에 금. 금도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벌써 꽉 찼네. 야, 이거밖에 안 찬다고? 실수네. 7.5K만 차면 안 되죠? 7.5K만 차면 안 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실수했네요. 내려가. 여기서 이 부분을 빼버리죠, 그냥. 어차피 금방금방 차니까 빼버리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많이 와야 되는데. 어차피 처리 유닛은 그리고 초반에 그닥 많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또. 그럼 여기다가 온하고 금 금그르금금 금금 마이너스 30K 30K 뾰로롱 됐죠? 이제 두개 왔고, 이두 개를 합치면 돼요. 이두 개를 합치면 되고, 고급회로 하나에다가 두개 합치면은 세개 쓰니까 충분하고. 이제 이쪽으로 황산 온 여기다가 황산 마이너스 30K 온 됐습니다. 오면은 이제 빨딱빨딱빨딱빨딱 대차 가고 있죠? 갔고, 그다음 이쪽 갔고요. 역시 가까이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번에 진행을 하니까 빨리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황산이 어디지? 황산 여기. 여기서 바로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씩 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되죠? 그냥 이거 복사해오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복사해오면은 됐듯한데, 액체를 못 넣어요. 딱 여기까지만 해와야 되겠다. 액체를 양옆으로 넣으면 되니까 상관은 없겠네. 자, 이거를 그대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오시고, 여기다가 이거 퉁퉁 하시고, 액체를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 될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이거를 복사,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 도도도도도도동, 도도도도도도동.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나오는 게 시간이
12초기 때문에 한 이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만 킹킹 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한번 나가는 곳 빨간색 가죠. 오, 빨리빨리 와요. 빨리빨리. 오, 기차들 전기기차 너무 좋아요. 됐죠? 이쪽으로 넣으면 되고 어범 우선은 이번 턴에는 이거 하나만 노출할게.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놔도 충분히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둥 하나만 놓도록 하고요. 부족하다 싶으면은 더 놔도 되고 두 개씩 나오니까 아 두 개씩 나오네. 자 그럼 이제 빨간색, 빨간색은 여기다가 니들 이쪽으로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황산을 넣어줘야 되는데 황산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갈까?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옆에 거 하나 만들 때 이쪽에다 하나 만들면은 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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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은 우선 초반용으로는 괜찮죠? 됐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하나 더 놓고 이쪽에서 그 다음에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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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펌프 아 여기 있죠? 이렇게 놓으시면은 황산 들어가죠? 여기 끝까지 황산이 들어가고요. 옆에다가 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탁 놔주시면은 반대쪽도 쓸 수가 있으니까 돼요.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가도 됩니다. 최대치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대로 벨트 하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순간까지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둘 놓고 하나 둘 놓고 먼저 이 안쪽 거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 거 나가면 되고 여기도 안쪽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쓸 거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 거 가지고 오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표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점프 토 넣어주시면 깜짝이야 이게 넣어주시면 되죠? 도도도도도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끝까지 내려오는지를 봐야 돼요. 끝까지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우선 테스트를 해보면서 게임을 즐기시면 좋아요. 멈추죠? 나오는 입구도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끝났고 빠른 운송 벨트 생산 모듈도 만들어야 되고 빈테크 카드를 우선 대량화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이 말인 즉슨 여기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쭉 나가는 거죠. 여기다 빈테크 카드 하나 대량화를 한 다음에 하나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과학팩들을 그냥 쭉
진행하면은 여기다 빈테크 카드 대량화를 한 다음에 벨트로 이동시켜요. 어차피 빈테크 카드는 다 들어갑니다. 이건 만들 필요 없고요. 빈테크 카드, 빈테크 카드, 빈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두고 오른쪽으로 그냥 쭉 나가게 해주면은 된다는 거 보세요. 여기까지 가득 찼는데도 넘치죠. 넘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몇 개 더 만들어도 됩니다. 왜냐? 넘치니까. 한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12초당 2개씩 26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은 20초당 5개가 필요하잖아요. 12초당 여기는 52개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은 20초면은 개당 3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12초당 2개니까 20초면은 8초가 더 늘어난, 아니 6초네? 6초니까 그러면은 3개씩 나온다 하고 충분하죠? 이거 이렇게 한 8개? 이건 8개, 10개 정도는 만들고도 남네요. 어차피 이건 지속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점밀도 구조물을 만들어야 돼요. 점밀도 구조물.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점밀도 구조물을 만들고, 점밀도 구조물은 구리, 강철, 플라스틱 막대. 구리, 강철, 플라스틱 막대. 점밀도 구조물. 점밀도 제작하는 방법. 구리판, 강철판, 플라스틱 막대. 유리 섬유. 이거 점밀도 구조물 하나. 이거 괜찮은데? 아, 핵조리기. 핵조리기. 야, 핵조립 기계가 웬 말이냐. 만들 수 있네? 여기 만들 수 있잖아. 손으로 비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네요. 이거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3.5의 속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비량도, 연료가 들어가는데 이게 연료가 이거 들어가면은 쓸만해요. 이거 들어가면 쓸만한데? 전 이거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세라믹 자체가, 세라믹이 어디서 만들고 있지? 야, 아이콘 표시 좀 해봐. 모르겠다. 세라믹을 제가 지금 어디서 만들고 있죠? 만들고도 몰라요. 세라믹이 여기서 만들고 있죠? 200K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친구 다 놀고 있죠 지금? 다 차가지고 여기도 지금 70K 들어가고 있고 볼 쌓이고 있고요. 여기다 더 만들면 돼요. 4개씩 어쨌든 잘 되고 있는데 고민이네요. 이거를 한번 해보죠. 핵 조립기 손으로 비비고 오면 되니까요. 한 10개 정도만 만들고 한번 와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어차피 구리는 여기서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가지고 오면 되고 여기서
구리 만들어서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세라믹 가져오고 그리고 유리섬유. 유리섬유는 유리섬유 그쵸? 유리섬유가 어디서 나오지? 또? 꼭 만들어 놓고 꼭 찾아요. 만들어 놓고 찾는 이 센스. 유리섬유가 여기다 많이 나오죠. 여기 180K 많이 있으니까. 아, 여기 기차 구역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여기다가 기차역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쵸? 여기다가 기차역 하나 만들고. 여러분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재료가 다 있으니까, 못할 건 없으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판은 밑에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고, 3.5초의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20초긴 하지만 거의 6초 정도의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구리판이 30개? 만들 수 있는 양이 거의 뭐 어메이징해요. 뭐 5개밖에 못 넣을 거예요, 속도가.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세라믹 마이너스 30K. 그리고 여기는 뭐였죠? 유리섬유 여기도 마이너스 30K. 뚜루롱 나이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쪽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이제 또 구리가 사용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아마 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정도의 줄이 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여기다가 아마 5개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5개밖에 못할 거고, 첫쪽 거를 만들어 볼까요? 그냥 만들고 여기서 점밀도 구조물 넣고 여기다 연료를 넣어야 되는데, 연료가 235 연료가 들어가네요. 그럼 이쪽에다가 연료 들어가고 구리 들어가고 나오고 이 상태로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구리에다가 여기 세라믹이랑 유리섬유 양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구리 하나 들어봤고 여기 연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료 들어가고, 굿! 재료 들어가고 이러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7초당 아마 4개씩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하나 벨트라인으로 아마 못할 거예요. 제 예감으로. 어쨌든 하나 해보면은 되니까.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여기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렇게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놓으시고, 잠깐만, 이게 아니죠. 이거 반대로 놔야지. 반대로 반대로 이걸 Shift F 누르시면은 반대로 이게 적용이 됩니다.
놓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연료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세트. 그럼 연료가 이제 일로 와야 돼요. 연료는 여기 밑에 존재하죠. 여기를 풀고 이 연료를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가져와서 어쨌든 굳이 이걸 벨트로 하면 되니까 벨트로 한번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든 제가 임무를 완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를 여기까지 오케이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부족해요. 나오는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넣어서 자동화를 완벽하게 해놨고요. 잘 되고 있죠. 여기는 어차피 여기는 이제 반절씩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도만 되어 있어도 되고 여기도 어느 순간 이제 가득 찰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한 6개 정도 만들면은 다 될 거예요. 이 구리 자체가 30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분당 초당 30개잖아요. 그래서 아마 3.5초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6개 정도면은 가득 찰 거고 이쪽으로 구리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쪽 2개 가면 되고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고 쭉 나와서 이쪽으로 그쵸? 여기에 이제 공급이니까 이쪽으로 넣어주시면은 깔끔하게 끝! 하나 더 해야 된다 싶으면 옆에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주면 되고 그러면 되고 이제 이쪽도 다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뭐 3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고 와범 여긴 어차피 많이 있으니까 들어주시면은 오케이 끝. 그다음 이제 전기 됐습니다. 다 들어가고 있고 연료 들어가고 있고 슝 소모도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4개씩 나오게 되고 구리 보세요. 이 이상 높게 되면은 구리가 버티지를 못할 거예요. 구리 속도가 못 버티니까 이왕 또 하나 만들 거면은 여기다 이렇게 어차피 지금 구리는 넘쳐나잖아요. 구리는 이미 지금 넘쳐나니까 소모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개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점프 해주고 어차피 어차피 이렇게 나가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연료 공급을 넣어주시면은 되고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라인씩 들어가는 게 좋아요. 구리
구리 구리 라인 하나씩 나오면 되고 구리 하나씩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라인도 보시면은 넘쳐요. 넘치고 구리 들어간 속도가 이야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거는 다시 그러면 예쁘게 예쁘게 다시 예쁘게 이거를 만들어 보죠.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지 말고 만들지 말고 여기다가 그러면은 해서 재료가 너무 없는데 아 큰일 났다. 야 니들 두 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좀 이쪽까지 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들어가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 정도로 와서 그 다음에 이쪽을 좀 삐뚤죠. 같이 라인으로 들어가면 예쁘기 때문에 좀 여기가 좀 볼쌍스러워지긴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예쁘장하게 여기서 점프 탁 해주시면은 되죠. 그다음 쭉 가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주고 마찬가지로 와서 점프 해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와서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로 끝 이렇게 하고 여기도 부족한 부분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야 들어가줘 여기도, 거기도 없니? 어쩔 수 없지? 와서 점프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여러분 만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이거 내려간 속도가 정말 느려요. 굳이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떨어진 속도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다가 세 덩이씩 하나 둘 세 덩이씩만 넣어줘도 몇 시간을 쓰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연결 안 해도 돼요. 보세요. 이제 이거 달았어요. 그러니까 20개씩 중첩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6개씩만 넣어줘도 한참을 쓰겠습니다. 오, 이거 괜히 연결했네. 보세요. 이제 이거 달고 있어요. 핵 발전기 좋네요. 이렇게 핵 발전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쵸?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도중에 멈출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핵 발전기 연료가 있고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0덩이씩 넣어주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한참 쓰잖아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핵발전소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와 이거 괜찮네요. 핵발전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얼마나 빨리 생산되는지 볼까요? 통계표를 보시면은 점일도 구조물 이렇게 놓으시면은
지금 점밀도 구조물이 분당 58개. 분당 60개라고 나오면 돼요. 분당 60개. 어디 갔냐? 올라갔네? 한 분당 60개 정도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 갔냐? 여기선 안 보이네? 여깄죠? 분당 400개? 분당 400개? 더 기다려봐야 되나? 어쨌든 좀더 기다려보면은 정확하게 수치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빨리 나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완성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켓 연료 만들어 보고 이거는 이제 거기 가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만들 때는 이거라든지 이런 것은 전자부품이나 전자회로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작업 만드는 위치에 가서 만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빠른 벨트도 만들기 쉽죠. 철에다가 운송 벨트 자체도 철로 만들어요. 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세라믹만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철, 알루미늄 세라믹, 그 다음에 생산 모듈로 만들려면은 철, 알루미늄 세라믹, 전자회로, 전자부품만 있으면은 이거 만들 수가 있겠죠? 우라늄 가져오고, 그다음에 티타늄 가지고 오고, 빈테카 카트는 벨트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서 다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면 되고, 그럼 이제 로켓 연료만 만들면은 다 됩니다. 다 돼요. 그쵸? 그럼 이제 한 방에 쭉 진행하면서 만들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로켓 연료를 한번 대량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